다음으로 로간 인스트루먼트사 경피 흡수 장치 기기의 사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바디의 기기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순환 시스템의 전원도 켜서 워터탱크에 있는 DW를 흘려주고 시스템의 온도를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는 것은 스터러바입니다. 이 스터러바를 여기 디퓨전 셀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인공 피부를 얹습니다. 인공 피부를 얹은 다음에 가스켓을 얹거나 또는 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샘플이 휘발성이냐 있냐에 없냐에 따라서 가스켓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공 피부 위에 뚜껑을 얹고 클립을 이용해서 셀을 고정시킵니다. 다음으로 기기 옆면을 보시겠습니다. 기기 옆면에 위치한 로간 인스트루먼트사만의 특허 방식인 틸팅 기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포트가 기울어지며 셀 안의 버블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매뉴얼 스테이션에 보시는 것처럼 시린지로 미디어를 주입하여 디퓨전 셀 안에 미디어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 후 옆면에 보시면 틸팅 기능을 다운을 시켜서 포트를 다운시키게 되면 디퓨전 셀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인바디의 옆면을 보시면 스터러 바를 움직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터러 바를 움직이는 버튼은 총 두 개입니다. 여기 보시는 존 1 버튼은 왼쪽에 세 개의 셀의 스터러를 움직이게 하고 존 2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세 개의 셀의 스터러 바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는 미디어를 적절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미디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성분을 추출하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